보살도는 항상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 존재. 아무 일 없더라도 본인 마음을요, 근심 걱정 없게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대하든 가족을 대하든 바로 그 사람 마음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이 평소에도 굳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살은 여러분이 이제 보살도 지향하시니까 남안 만나더라도 난 누구 안 만나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혼자 계실더라도 근심 없이 항상 생각을 누군가 와서요. 당신 뭐 생각해 할때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거죠. 평소에도. 그게 혼자 있을 때 육바람이라는 겁니다. 남이 물어보면 당당할 생각 항상 하고 계시고. 남에 대해서 항상 당장 뭐이 눈앞에 다른 상대방이 없더라도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항상 좀 걱정하고 계시고. 지금 나 말고 다른 인류도 나랑 똑같이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지구 곳곳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요즘 살만하다고 다른 중생들 걱정 안 하면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저기 중동에서 어딘가에서 핍박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인류들이 자기 좀 살만해졌다고 다른 사람들 다 잊고 잘 살고 있다더라. 뭐 서운하시겠죠. 사람이 그러면 쓰나 하시겠죠. 그거를 여기 혼자 여기 계시더라도 늘 그런 내 마음의 찜찜함은 늘 풀어놓고 계시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뭐 당장 중동으로 달려가시라는 게 아니라 늘 풀어놓고 계셔야 도울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도울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돕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중동 같은 데서도 IS나 이런 거 말도 아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거기는 뭐 일도 아니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보살도라고 할수 있나? 그 세월호 그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 뭔가 그 부모의 한못 풀어주면 우리가 보살이라고 할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그배 안에 있었다고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한 1분만 그배 안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배 안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덜 억울할까? 요거라도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요걸 기본적인 걸안 해주면요. 사람들 마음이 이제 굳어져 가면서 끝없이 싸움만 합니다. 풀어줘야 끝나요. 빨리 풀어주는 사람이 도인이죠. 빨리 풀어줘 버려야 돼. 상대방이 뭐 때문에 열받은 것 같으면 빨리 풀어줘서. 더말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보살이고, 올바른 정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잘 이해하시면 그 안에 엄청난 그 인류 생존의 비결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뭐 육아의 비결만 있겠습니까? 그 안에 인류 생존의 비결이 다 있으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